대원강업 4,150원에 6%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대원강업이 4,200원 약수익 구간에 지금 접어든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대원강업은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역시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 매수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4~5%라도 수익 그래도 일부라도 실현이 가능했던 종목이거든요. 뭐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보시고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저희 매수가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4,300원 부근에서 저항대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 관련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면서 추가적인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그 매출 상승이라든가 수익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금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또한 경영권 관련된 이슈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그룹에서 아무래도 경영권을 강제적으로다가 이제 가져간 부분, 그러니까 해당 회장 전 회장이었던 분이 이제 경영권, 그러니까 지분을 갖다가 넘기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경영권 이슈도 불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추세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000원 부근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은 그냥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할지는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간 관계로다가 좀 짧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나머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